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의 효율을 이타, 수차의 실제 출력을 우리가 L, 수량은 얼마가 되는가? 여기에서 유효 낙차 매다를 계산을 해라. 그죠? 유효 낙차 매다. 여기에서 수량은 Q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그죠? 우리가 효율, 수차 효율 이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이론 출력을 우리가 LA 값이다. 실제 출력을 우리가 L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LA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 출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Large L을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실제 출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타, 그죠? 효율 값을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실제 출력을 우리가 이꼴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죠? L 이꼴로 놓고 보면은 이타에다가 그죠? 곱하기 LA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타 곱하기 LA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에다가 곱하기 이 LA라고 하는 의미가 75분의 감마 HQ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죠? 75분의 감마 HQ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효 낙차 H 메다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유효 낙차라고 하는 의미가 요 H 값이 유효 낙차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H 이꼴로 놓고 보면 그죠? H 이꼴로 놓고 보면 H 이꼴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가? 75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75 그죠? 곱하기 여기에 원래 L 값이 있었죠. 그렇죠? L 값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타하고 감마하고 Q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분모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곱하기 감마 곱하기 Q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공교롭게도 여기서 Q 값은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75라고 하는 이 상수 속에 딸려 있는 단위도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차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의 비중량은 얼마가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때 75, 그죠? 곱하기 L 나누기 물의 비중량을 우리가 1000킬로그램 펄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타 곱하기 Q 값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 75 나누기 1000 하게 되면 이 분모에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얼마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풀이에서 보면 이 숫자를 분모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1000 나누기 75 하면 되겠죠. 그죠? 1000 나누기 75.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00 나누기 75 이렇게 하게 되면 13.33, 그죠? 13.3333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곱하기 이타 곱하기 Q분의 L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타하고 L 값이 이타 곱하기 Q분의 L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해답에서 보면 답은 우리가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회전수를 N우, 그죠? 유량을 Q, 세제곱미터 퍼민 양정을 우리가 H. 이 양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낙차라고 이야기하면 낙차. 맞죠? 그죠? 낙차. 높이 차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비교 회전도 NS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비교 회전도를 우리가 NS라고 이야기를 할 때, NS라고 하면, 우리가 H, 양정의 4분의 3승, 그죠? 그 다음에 NU, 회전수 NU에다가 곱하기 Q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비교 회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교 회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비교 회전도 NS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NS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양정을 우리가 H를 우리가 1m 그죠? H를 우리가 1m라고 놓고 그죠? 1m라고 놓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세제곱미터, 그죠? 1세제곱미터 퍼 분이나, 그죠?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죠? 예, 분. 이렇게 우리가 놓았을 때, 이렇게 놓았을 때, 이와 같은 펌퍼에, 이와 같은 펌퍼에 가상적인,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가상의 펌퍼를 예,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H 값이 이렇게 1m라고 주어져 있고 Q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1세제곱미터 per min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N우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N우 값이 우리가 600이다라고 600rpm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죠? 600rpm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NS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전부 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을 시키게 되면 이 RPM이 곧 뭐가 된다 말입니까? NS, 그죠? 비교 회전도가 된다. 그래서 N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우리가 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준이 되는, 그죠? 비교 회전도, 그죠? 기준이 되는 비교 회전도가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정을 우리가 몇 배로? 양정을 우리가 5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유량을 우리가 3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양정을 5배로 올리고, 유량을 3배로 키웠을 때, 회전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비교 회전도가 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냈죠. 그죠? 그러면, 그죠? H 값은 우리가 3의 4분의 3성, 그죠? 3의 4분의 3성. 회전수. 그죠? 곱하기. 자, 그러면, 뭡니까? 유량을 3배로 했기 때문에 3의 2분의 1성.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회전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회전수가 얼마? RPM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수하고 이 회전수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분당 RPM을 높여야 되는가? 그죠? 높여야 되는가? 여기에 서로 비교해놓은 RPM, 비교해놓은 회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비교회전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교회전도라고 하는 그 의미 파악은, 그죠? 의미 파악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상에서 묻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NS라고 하면 NU가 그대로 내려오죠. NU 곱하기. Q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는 분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분자로 올리려고 하면, 그죠? H에 마이너스 4분의 3성.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간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H의 4분의 3성을 분자로 올리려고 하면 H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성 이렇게 하게 되면, 분자로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보니까 5분의 NU에다가 Q의 2분의 1성에다가 H의 마이너스 4분의 3성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문제 5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